자, 요 부와 뭐 사이의 관계를 봐보세요. 부와 뭐 사이 보면은 누가 그룹이 높아요? 알죠? 그러니까 순서는 진이 앞서지만, 자, 신자진 위에 해면이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부가 뭐를 완전히 리드하면서 가는 어떤 세월이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서 결국은 부의 번영이 한때 있더라도 그것이 보통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되려면 보통 부와 모의 어떤 인연이 멀어지고, 그죠? 멀어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진생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부인에게 많은 걸 해주더라도, 미는 뭐예요? 자기 그릇의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희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꾸로 된 경우에 만약에 미생이, 진생은 뭐냐면 그냥 막 하는 일 똑같은 일 하면서, 그죠?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고, 미생 부인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나 논댁에 밭댁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재테크하고 막돈뭐 장사나 뭐그 돈이 될 만한 일에 막 갖다 그냥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더 뭐냐면 활동력이 크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죠. 이게 그 뒤에 의한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 사회적인 역할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와 따라가는 모양, 그죠? 그 관계가 맞춰지느냐는 거죠. 이렇게 양띠 엄마가 설치고 산다면 이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의 인연이 고르고 온전하다. 그러나 용띠 부친이 주도를 하고 산다면 그 인연과 덕이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는 사이에 진과 미가 열심히 그렇게 서로 내 잘났네 니 잘났네 하면서 사는 사이에 인생이 자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망신이죠, 그죠? 네, 망신이고, 여기서 보면, 진에서 보면 역마죠, 그죠? 그 역마라 하면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번영이 올 때, 동소 같은 곳에서 번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출세 번영이 올때이 진생과 인연이 멀어지는데, 이 진생은 뭐냐면 굉장히 입지가 불안하죠, 그죠? 자, 나보다 뭐예요? 강한 기운이, 뭔가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운이 몰려 있는 부인, 그 다음에 나와 역마가 되는 어떤 자식,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이 부부간에 인연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통 수명이 짧아지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작용이 와요. 아니면은 그래가 이제 떨어져 사는 거죠, 떨어져. 예, 그렇죠, 기러기 아빠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생은 누구한테 꼼짝 못 하느냐 하면은, 미생 엄마는 막 범띠 자식이라면은 껍뻑 죽는 거죠. 나의 자랑거리면서 나의 외통수. 그래서 이 범띠 자식을 위하여 모든 걸 이렇게 헌신하거나 갖다 바치거나 그걸 모든 위해서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범띠가 사회적인 번영을 이룩할 때쯤이면 남편의 덕은 크게 쇠퇴해 있거나 인연이 멀어져 있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범띠가 어떻게 해요? 출세 번영을 하여서 보통 이 글자 자체에서도 뭐예요? 지살이라고 작용이 오죠? 그죠? 객지라고 하는 번영.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두 신분을 뛰어넘어서라는 뜻도 되겠죠? 예. 이렇게 용을 짓밟고, 그죠? 용을 짓밟고 올라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이 절대로 나한테 덤빌 수 없는 뭔가 신분이나 능력이나 역할이나 기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자 동거가 이루어질 때에는 대체로 그 이제 모친이 그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아가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자랑거리와 걱정거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요띠 하나만 가지고도, 아, 이게 앞으로 15년, 20년 안에 구체화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 있겠구나,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국리를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국리의 원리가 뭐냐, 아까 지금 여기 설명한 여러 가지 인자들 있죠. 이게 틀림없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살았던 걸 한번 보시라니까 주변에 가족 있잖아요. 제일 먼저 1번 가까운 가족.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 그 주변의 친척. 그래가지고 뒷날에 가면은 뭐 끼리 남는 줄 압니까? 사막만 남아요, 사막끼리만. 말처럼 기대고 살자 이러면서 번말 이렇게 저끼리 모이가 살고 있는 거라요 한 집에.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용띠 부친이 지극히 잘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띠 부친이 지극히 잘난 운이고 운 흐름이 좋다면 뭐냐면 양띠 부인과 범띠 자식을 버린다. 동거하여 오래 지내면 자기 스스로가 꺾일 것이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봅시다. 오가 장성이죠, 그죠? 장성. 장성이라는 기운을 가져왔을 때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오생이 오생을 낳았다 하면 결국은 사회적인 역할이나 일종의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의 대행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변호사다 이거죠.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인, 그죠? 대리인, 대리전, 또 대리전, 대리전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대접을 많이 해주거나 뭐라고요? 변호사한테 뭐 이렇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대신 맡기기 때문에, 그죠? 싸움을 대신 맡게 되기 때문에 대접을 많이 해주면서 키우게 되는데, 자오미의 속성상 보통 그 장성 그룹에 걸려 있는 그 자식들은 그 집안의 장남 역할이라든지 아무튼 부모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대행하는 어떤 일을 하고 그만한 경제력이나 인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대접하 키울 때 힘들다는 요소 때문에 보통 뭐 부모들이 또애 끓이는 일도 보통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말안 들으면 돌아보거든요. 그죠? 대리전을 뭔가 해줄 사람은 분명한데 자기 말을 잘안 들어주면은 거기서 겪는 갈등이 적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생을 만났다. 미생은 뭡니까? 반환이죠, 그죠? 반환. 반자가 이렇게 쓰죠. 반환. 반환은 뭐 그룹 자체가 어딥니까? 여기 홍길동 그룹하고 같죠, 그죠? 홍길동 그룹하고 같아서 이 반환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좀 부족해서 보태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 많이 보탠다, 많이 보태어준다. 보탠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오랫도록 뭡니까? 보태어서 만들었다. 우리가 뚝을 쌓듯이. 다지고 다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든든한 의자 역할을 하는 거죠. 든든한 의자. 근데 세월이 가야 돼요. 이 보탠다라고 하는 동작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적인 요소로도 올수 있고, 건강 요소도 올수 있고, 그다음 능력적인 요소도 올수 있고, 그다음에 보탠다는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 좀 지연된다. 즉, 사회적인 번영이 오는데 좀 지연이 있지만, 그래도 뭐가 되느냐면 든든한 의자가 된다. 하는 것은 뒷날에, 어느 용도로서 뭔가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식이 된다. 일종의 보험하고 비슷한데, 보험처럼 이렇게 반환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보태어가지고, 결국은 뒷날에, 찾아먹고 써먹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10번 보태주고, 한번 뭐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한번 보상을 받는 게임이니까, 대체로 그 부모가, 주는 대로, 이렇게 보험은 뭐냐면, 보험을 내가 얼마 했느냐, 내 맘에 내가 정한다, 이거라. 한 달에 10만 원을 냈든, 20만 원을 냈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주도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편하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번영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을 자꾸 느끼게 되고, 번영이 지연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뒷날에 가면 제일 보면 만만한 자식도 돼요.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누가 외통수예요? 미생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인이 외통수죠, 그죠? 망신살이니까. 예. 아, 우리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나의 부모님. 그러나 우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충성,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모니까. 참, 막 진전이 한다 하면서도, 부모 뜻을 따라야 되는 모양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내가 일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죠? 이런, 어떤 만만한 어떤, 뭡니까,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신은 결국은 뭐냐면, 이 망신살에 해당하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까불면 이거다. 이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신이라는 것은 터트리면 결국은 망신을 당해야 되는. 그 망신의 극대가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망신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노인의 유년을 따질 때는, 나이가 든 사람들의 유년을 따질 때에, 보통 아주 어려운 질병이 드러나가지고, 보통 그것이 사망으로 바로 연결되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망신년을 만났을 때예요. 이게 망신년이라는 것은,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덮여있어야 좋은 것이, 삐져나와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병원에 가긴 갔는데, 뭐 다른 걸 병으로 갔는데, 폐렴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그걸 수습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인자가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이 망신이다.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망신이라 하면, 부모가 오히려 자랑거리도 되고, 걱정거리 된다. 그죠? 어째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냐면, 치닥거리 정도를 해야만 되는, 이런 어떤 관계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생은, 어떻게 보면, 역마죠, 그죠? 역마에 걸려들므로써, 그래서 역마살에 걸려드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그, 동거 번영의 기운이 결국 약한데, 키울 때,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저주세요 하고 쪽쪽쪽 이렇게 얻어물 때는, 힘의 어떤 관계가 뭐 수직이죠, 그죠? 위아래 관계죠, 그죠? 위아래 관계일 때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이 잘났고, 범이 주도하고, 원숭이가 어린 어떤 활동력이 별로 없을 때니까, 수직 관계일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시소와 같다는 거죠. 그죠? 기울어진 시소와 같은 관계일 때는 상관이 없다가, 그 다음에 신생의 성장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인생의 활동성 위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오죠, 그죠? 그렇게 옴으로써 결국은 이제, 둘 다 번영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결국 커서는 동거운이 없다. 그 다음에, 신하고 인 사이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제살처럼, 그죠? 제살처럼 충의 관계가 활발히 발생하죠. 그럼으로써, 결국, 그, 출세인자, 출세 성공. 그 다음에, 객지. 근데, 그룹은 뭐냐면 편한 그룹이지만, 그, 충의 작용에 의해서 한 번씩, 그, 신의 훼손 작용이 오겠죠. 네, 그게 이제 질병 또는 기가 센 것, 그 다음에 독립선은 이런 것으로서 결국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자, 유생은 신사로 따져서 뭐가 됩니까? 육해가 되죠, 그죠? 육해에 해당하는 자식은 마찬가지로 천살과 망신과 뭐예요? 육해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서 부모보다 출세 번영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유축 중에서 좌우묘위에서 그 속성이나 개성이 가장 두드러진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인오술생이
6회살에 해당하는 이런 유생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 1등 자식을 낳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최고 장남이다. 자오묘유의 속성에서 보통 장남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중심 역할, 가족 관계에서 또 중심, 장남 이런 역할도 많은데 최고 자식이다. 최고 자식. 최고 자식이라는 출세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장자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 자식을 둔 모양이다. 그리고 뭐냐면 사나 축이 뭐냐면은 축이 화계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또 사가 뭐냐면은 그 지살 속성을 많이 가진다면 유는 뭐냐면 장성의 자오묘유라고 하는 장성의 속성 기호를 많이 가지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사명감,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열심히 그 노력하는 형태의 그 자식이 육해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저승사자다, 저승사자, 유가, 저승사자. 그죠? 이 저승사자를 두었다는 것은, 뭐, 저승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분이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뭐냐면, 자랑하는 세월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힘들다라고 하는 전제되어 있다면 유는 가장 수월하게 그래서 공부하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지가 알아서 탁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그만 자라 해도 아버님 아닙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 가문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모로 봐서는 가장 그렇게 출세 번영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얻은 것 같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술. 술은 화계죠, 그죠? 화계. 화계는 말 그대로 인호술의 뜻을 그대로 그죠? 이렇게 계승해 주어서 무리 짓는 그 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모의 이 덕과 혜택을 가장 손쉽게 보고 가장 손쉽게 보고 그 다음에 집안 그 지닥거리라든지 자기 역할을 대체로 원만하게. 물론 장성만 대행하는 게 아니고 화계도 대행을 잘해요. 대행, 치닫거리, 근데 화계의 그 동작이나 속성상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많이 거들어줘야 되는, 보태어줘야 되는 이런 작용이 깔려 있는 것이 이제 그 화계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데 보통 약간 더디거나 지연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만 집안 치닫거리를 대체로 많이 처리할 자식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장성이나 지살이나 화계처럼 같은 그룹에 있는 자식들은요, 이제 그 부모가 키울 때 힘든다라고 하는 동작을 어느 정도는 거쳐야 되거든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힘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자가 번영이 올때꼭그 부모가 말해서 인생이다. 인생에 오생이라 하더라도 이 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하게 삼합이다라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은 궤도의 수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궤도 수정. 그래서 아까 인생 자식을 낳았을 때 작용 설명해 드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번영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 먼 곳에 떨어지는 작용이 온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 합이다 이거죠. 합은 합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먼 곳에 나갔다가 들어온다. 출하고 입한다. 출하고 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운이 나쁠 때에는 뭐냐면은, 가출을 한다든지, 무단 가출.
무당과 찬다든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범죄적인 일에 가담돼가지고 좀 이상한 곳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운에서 이제 어떤 상승적으로 유도해 주느냐 부정적 유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상은 달라지지만 먼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결국 이제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부모 역할의 대행. 부모 역할의 어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족 관계로 됐을 때는 막 찢고 뽑고 하더라도 가장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어떤 가족 관계가 이런 삼합에 의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 때문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호가 가지지 못한 동작들 있죠. 동작들이라는 것은 부모와 직업을 좀 달리하는, 이런 경우에, 물론 술생이 있으면 다르겠죠, 그죠? 술생이 있는 경우에, 다시 술생이 오면은 다르긴 한데, 그, 인호가 있는데 술생이 왔다. 자, 이런, 그 다음에 오술이 있는데, 인이 왔다. 이럴 때는, 그 직업 속성이 차이가 나요. 직업 속성이. 직업의 속성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속성, 즉, 궤도가 다르다, 이거죠, 궤도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화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주로 이제, 화계 일반적인 뜻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직업 특성에 주로 많이 가담하게 된다. 인기인 자식은 이거죠.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모 활자에 시에 뭐가 있으면은, 시에, 그죠, 도화가 있으면은, 그걸, 육해도 마찬가지로 도화에 준하죠. 도화에, 그러니까 육해와 도화는 뭐냐면은,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핵 벌어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꽃이 되는 거죠. 연살이라고 꽃이 작용이 돼요. 근데 꽃만 사람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은 뭐냐면 꽃이 아니라 열매래요. 열매. 자, 그래서 우리가 꽃밭에 꽃이 확 폈을 때 이야 멋있다 좋다 이래 하지만 그죠? 가을에 감이 그냥 빡 그렇게 그죠? 빨갛게 그죠?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것도 좋죠. 그죠? 단지 이제 요놈이 더 확 벌어져가 그죠 폼을 잡는 어떤 거라면 육해는 뭐냐면은 안에 좋은 게 들어있지롱이거든요. 들어있죠. 그래서 시선을 모으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인 비인 차이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대체로 눈에 보이는 아주 그 큰 어떤 그 압력을 주는 어떤 행위라면 비인은 뭐냐면 작은 칼로 그죠. 정교한 조각을 해내는 거죠. 이거는 양인 비인처럼 도화육해 사이에는 바로 그렇게 시선 집중을 빨리 끌어당겨 밖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고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 있을 것 같은 환상을 확 주는 거죠. 그죠? 그 이제 감 빨간 감을 보면 그죠? 빨간 감을 보면 뭔가 안에 뭔가 들어있다. 그러므로서 시선을 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육신과 관계없이 스스로 거론해서 그렇죠. 가능합니다. 불신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그게 뜨면 더 가세되냐고. 그렇죠. 그거는 막 정통으로 꼽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띠와 보통 뭐 식신이 상관이면 삼합이 되는 띠의 자식이라든지 그런 띠들이 바로 그런 쪽을 바로 가요. 그래서 이제 육해의 작용하고 연사 작용은 안팎으로 준한다. 지살과 역마도 뭐냐면 안팎으로 준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살은 자의 변동, 역마는 타의 변동. 이런 식으로. 요 반대급 그룹끼리는 그 동작의 그 표리, 안과 박. 그 다음에 자의 타의, 주동, 피동. 요런 어떤 것을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운의 그 어떤 비슷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죠. 요 글자끼리에.
그 다음에 해를 봅시다. 해는 겁살이 되죠, 그렇죠? 겁살. 그래서 이 겁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무리 짓는 걸 잘 봐보세요. 무리 짓는 것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겁살. 그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작을 어떻게 다 하지 못해서 억지로 강압하려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그룹으로 치면은 뭡니까? 돼지, 개 다음에 돼지죠. 그러니까 그룹이 약하다 이거죠. 그게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모양 때문에 뭔가 부모가 뭐예요? 보태줘야 되는 기본적인 동작이 발생하는데, 내가 뭔가 강압을 해서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활동력이 커지면 거꾸로 그런 동작이나 행위를 한다 했죠. 겁살의 행위. 겁살의 행위라는 것이 결국 압력을 주는 행위가 되고, 그것이 첫째 우리가 법무 사람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균을 방멸하는 의료, 그 다음에 압력을 많이 가해서 하는 어떤 그 공학 중에서 기술적인 분야. 아니면은 뭐냐면 보통 인신사회의 일반적인 속성상 뭡니까? 역마사의 속성은 남의 땅을 정벌하여, 남의 땅 정복. 강압이라는 것은 객지에 적응한다가 아니고, 객지에 맞춰 산다가 아니고, 남의 땅을 빼앗아 산다는 거죠. 땅 정복. 이게 좋게 말하면 정복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도둑질이죠, 그렇죠? 남의 땅을 빼앗아서 산다. 그러나 그만한 어떤 무엇가요? 능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부모 곁에서는 길을 편다, 못 편다. 왜냐하면 형님격의 그죠? 범말 개띠가 형격이 딱 앉아 지켜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안 해. 할 수 없이 탁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죠? 칼을 갈고 있는데. 부모 곁에서 뭔가 직업이나 번영이 올 때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직업 특성을 가질 때는 부모 그렇게 곁에 이제 근접해서 살아갈 때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겁살의 속성상 저봐라 하는 이런 직업 있죠. 저봐라 이런 게 뭐냐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야바우지 저기 사업이가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강압이 있는 행위. 예. 근데 그 잘 사는 건 근데 뭐냐면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동력.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산다 못 산다의 힘 차이라 뭐냐면 천지 만물이 낮고 높음이 있는데 그죠? 예.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 잘 산다니까요. 이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그 부모 곁에서는 저런 어떤 그 강압이나 압력을 어떤 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번영한다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저봐라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정복해 산다. 그 인간 그거는 우주 사는 거 하는데 그 동네 가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대빵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이락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살았다 옛날에 부모 땅은 말이야 골아팠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어떤 평화의 땅을 열었다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 네가 도둑놈이네 이런 어떤 작용이나 그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겁살이죠. 신사에서 네. 어떤 신사의 자신을 넘어서 부모 본인이 갑자기 쇠퇴하는 대체로 이제 쇠퇴하는 갑자기 쇠퇴하고 뭐 이런 것 보다도 개인적인 운에서 다른데요. 보통 이제 그 인신사회는 뭐냐면 절반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인신사회가 절반을 훔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져간다 이거죠. 무언가를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술충미의 출연도 결국은 이제 내가 결국은 많이 보태어주고 그걸 해야 되는 차원에서 결국은 번영의 기운에는 좀 방해를 주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오묘유의 출연이
대체로 뭔가 번영을 상징해 주는. 근데 많이 나올 필요 없어요. 한 명씩만 끼어 있으면 됩니다. 자오묘유가. 예.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자오묘유가 없으면 인시사회생이라도 있으면. 예. 출세의 통로가 열리거나 번영의 통로가 보통 그 상징된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이게 뭐 설명 부채가 한도 끝도 없네요. 그죠? 예. 뭐 오늘 이 정도로 욕심내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